노인 커뮤니티 센터 이용송 이사장의 회고록 출판 기념회가 지난주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는 한인사회 인사들 300여 명이 모여 책의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찬란한 새벽은 밤이 만든다는 제목의 회고록은 1989년 상의회장 당시 평양 방문기, 문민정부 당시 교민청 설립 추진 배경,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뒷이야기 등 40년 올드타이머로서 한인사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그동안에 한국타운이, K타운이 형성된 것을 갖다가 우리 후배들에게도 과거에 당신네들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고 봉사활동은 이렇게 하고 단체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글로 남겨줌으로써 그분들이 앞으로의 한국타운, K타운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썼습니다. 서울대와 USC 치대를 졸업한 이영송 씨는 한인사회 올드타이머로서 LA 한인의 이사장직을 역임했으며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이번 책을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은 노인센터 운영기금으로 환원됩니다.